쇼핑몰 플래너 2급 실기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요. 3번 쇼핑몰 DJ 능력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문제 3-1번을 보시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3개의 이미지를 제작한 후 등록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를 먼저 볼게요. 이미지를 보아하니 이렇게 백 1, 2, 3가 있는데 이백 1, 2, 3에 테두리를 넣으래요. 테두리의 그러니까 두께가 10픽셀이고 검정색이고 인사이드의 50%라고 합니다. 일단 이미지를 모두 갖고 오겠습니다. 모두 갖고 오시고요. 테두리를 넣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A로 모두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A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에디트에 가시면 스트로크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스트로크 선택하시고 컬러를 검정색 선택하신 다음에 두께를 10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선택하시고 투명도를 50, 오케이 눌러줄게요. 들어오죠? 컨트롤 D로 반짝이 없애주시고 저장하시는 거예요. 세이브. 그러면 덮어 써져요. 또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시고 에디트에 가셔서 스트로크 선택하시고 10픽셀 블랙 인사이드 투명도 50, 오케이 눌러주세요. 저장 파일에 세이브 할게요. 오케이.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시고, 에디트에 스트로크 이용하셔서, 위드스, 색상, 인사이드 확인하시고, 오케이. 파일에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요. FTP에 올려서 상세 정보에 넣으래요. FTP 넣으려고 봤더니 얘는 개별 디자인에 가셔야 되겠죠. 개별 디자인에 가셔서 그냥 여기다 올릴게요. 세 개니까. 찾아보기 버튼 이용하셔서 백 1, 백 2, 백 3. 일단 올리세요. 백 1, 백 2, 백3 있죠? 이제 이거를 상세 정보로 넣는 겁니다. 상품의 상세 정보죠. 상품 관리에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그 상품에 들어갑니다. 판매 상품 신규 등록 관리에 가셔서 이벤트에 가셔서 이벤트에 보시면 패치 보스톤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 밑에 쭉 보시면 그 상품 맞죠? 여기다가 넣으라는 얘기예요. 상세 정보 등록에. 오른쪽에 보시면 멀티미디어 보이시죠? 첫 번째 것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FTP 찾기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백1 입력 눌러주시고, 확인. 들어왔죠? 엔터를 눌러서, 다시 한번 멀티미디어 이미지. 얘는 반드시 FTP에 올려있지 않으면 불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FTP에 올리셔야 됩니다. 확인. 3번까지 확인하시고, 수정하기 눌러주세요. 마이샵 클릭하셔서 해당 상품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벤트에서 핏패치 보스턴 들어가시면 해당 페이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는 여기 사이사이 간격에 엔터가 쳐져 있죠?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이 사이사이에 엔터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공간이 생겼죠.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상세 정보에 넣으려면 먼저 FTP에 올리셔야 합니다.